낙랑의 중심지를 평양이라고 배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고요. 그 환단국이란 그 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위서다, 판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우리 역사가 되게 오래됐고 또 우리의 영역이 황하 이북까지 걸쳐 있었다. 고대사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되게 귀중한 사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어떻게 봐야 할지 선생님께서 고대사 연구를 하실 때는 어떤 사료를 쓰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화 문명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황하 문명보다 오래됐는데 알고 보니 동이족이 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환단고기 문제는 뭐냐면 역사학 논쟁은 어쨌든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환단고기라는 책은 어쨌든 20세기에 발견된 책인데 20세기에 나타난 책에 쓰여져 있는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어디까지 사실로 믿을 거냐 하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결국은 다른 사료를 비교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라는 책을 쓰면서 환단국에 나와 있는 추후에 관한 부분 하나만 집중적으로 판 적이 있어요. 결국 추후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고대 사서하고 비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중국 고대 사서밖에 그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천이 역사 사기를 쓸때 사마천이 쓰는 사기의 첫 부분이 바로 동유족의 시조인 추후와 그다음에 지금 중국 한족의 시조인 누르황자 쓰는 황제 이두 집단 간의 싸움으로 써놓죠. 사마천이 쓴 역사의 시작이. 그런데 초기에는 추후 세력이 이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패배를 해가지고 추후 세력이 여러 갈래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주로 이제 세 갈래로 흩어집니다. 한 갈래는 산동반도 쪽으로 가고 또한 갈래는 쭉 만주로 거쳐서 한반도 거쳐서 일본까지 가고 또한 갈래는 중국 남부로 가가지고 중국 남부의 묘족이나 백족이나 이쪽 세력들이 되는데 거기에 관한 걸 갖다가 추후에 관한 거를 중국 고대 사료 갖고 쭉 비교해가지고 저희가 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어졌어요. 근데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런 식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두 가지 말을 가지고 그냥 한두 가지를 끄집어내서 전부를 다 부정하는 이제 그런 희계 방법을 주로 사용해 왔적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란 책은 제가 볼때 아까 나라 망하니까 망명했다는 속주 이상용 선생 이 집안이 고려 때부터 사관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에 내려왔던 뭐 이게 문서로 내려왔던 구전으로 내려왔던 하는 이야기들이 저는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환단고기란 역사서는 또그 당시에 대종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종교가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열심히 한 조직은 다 사라졌어요. 대종교야말로 그야말로 제가 어제 이 천도교도 뭐 신파구파가 있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구파 박인호 이게 교령이 있는데 손병희 선생 다음 교령이 박인호란 분인데 이분은 1930년대 말 40년대 이때 뭘 하시냐면 멸외 구국운동을 해요. 멸외 기도운동. 뭐냐면 아침에 식사할 때 새끼 식사할 때 일본을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건데 이게 일본에 탐지돼가지고 완전 그 피바닥 이루죠. 그래서 이제 그쪽 계열이 완전 몰락하게 되는데 그쪽 이제 본 관계자를 만났던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쪽 계열은 일제시대 때 삼족이 멸함을 당했고 대종교 하던 분들은 구족이 멸함을 당했다. 이 정도로 이제 극심한 탄압을 받았는데 이 대종교 쪽 분들의 역사관이 많이 들어간 책에 우리가 이렇게 비하할 책이 아니고 그 책은 분명히 나라가 망했을 때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나라가 망했을 때이 나라를 되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한 감정에서 쓴 역사서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뭐라 그럴까 일정 부분의 이제 과장이라 그럴까 감정의 폭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한마디로 매도해가지고 이게 가짜다라고 할수 있는 책은 아니. 단지 아쉬운 거는 그 책에 대한
그 연구가 체계적인 역학적인 방법론에 따른 연구가 필요한데 요즘은 보니까 그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저쪽 이제 그 내몽골에 가 보면 적봉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 홍산이 있는데 그 홍산 문명이라는 것이 동이족의 문명인데 거기에서 보면 그 홍산 문화의 하가점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가점 상층 문명이고 하층 문명이 있는데 하층 문명은 더 오래된 거죠. 근데 하층 문명에서 나온 그 유물들을 파보면 청동기들이 나오는데 그 청동기 연대를 그 방사성 동위원에서 측정해보면 그 BC 뭐 20몇 세기까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련이 삼국유사에서 이야기한 고조선의 건국연대하고 거긴 다 맞아 들어가 그일 때는 전부 다 고조선의 강역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그쪽에 답사를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은 적봉이란 곳에 옛날 석성들이 있는데 그 석성이 중국 박물관 도록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석성이다. 4000년 전이니까 뭡니까? 그 BC 20세기 무렵의 석성이라는 건데 가보니까 고구려 백제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중국 박물관 도록에도 반도형 석성이다. 여기 한반도에서 많이 나오는 석성이니까 반도형 석성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식으로 우리가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중심 무대를 자꾸 한반도에서 찾지 말고 그쪽까지 영역을 넓히면 거기는 완전히 그 동이족 문명이에요. 중국 문명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초기에는 상당히 긴장하고 그걸 덮어버리려고 막 하다가 와서 보니까 와서 이제 한국 이쪽을 좀 봤더니 뭐 별로 걱정할 게 없겠다라고 해갖고 요즘은 막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쪽까지 시야를 좀 넓혀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한 게 다 이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뭡니까 화랑색이라는 책도 이렇게 보면은 그 화랑색이라는 책이 당시 그 필사했다는 뭐 박창화란 분이 그 당시 직업이 일본 국내성 도서관에 근무하던 분이죠. 저는 일본 국내성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국 고려사 관련 자료가 전 있다라고 봐요. 단지 양반들이 철저하게 비밀에 감춰놓고 안 내놓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분이 그 당시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쓴 건데 이것도 한때는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몰렸었죠. 몰린 이유가 간단해요. 뭐냐면 모대학에서 이제 국문학, 국문학, 모대학에서 고고학, 고대사를 연구하던 분이, 물론 주류 화학자죠. 화랑색이 보다 보면 거기에 사다함이란 인물이 이제 그 전쟁하러 가야와 전쟁하러 나가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미실과 나누는 향가가 나와요. 그 향가 몇 줄을 가지고 같은 대학에 향가 연구하는 학자에게 향가 보여주고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하니까 그 양반이 쑥 보고 가짜다라 그래서 가짜로 몬 거예요. 무슨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몬 게 아니고 그런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향가라는 거는 뭐 균여전에 좀 나와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 정도 뭐 25수 뭐 그 정도가 전부 다인데 이 대부분의 현존하는 향가들은 뭐냐면 대부분 찬불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랑가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뭐 다를 수가 있는 거고 향가라는 것이 향자라는 것이 원래 이 중국의 그 당시에 중국의 그 이 당가와 비교되는 이 신라만의 그런 노래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신라에서 보면 이 향가를 대단히 높이 치고 담벼락에 향가를 많이 써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쓴 향가, 돌아와 봤더니 미실이 이미 딴 남자에게 간 거를 또 이제 확인하고 슬퍼하는 향가, 뭐 이런 거는 사랑가기 때문에 내용이 좀, 내용과 형식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 한마디로 가짜다라고 하는 바람에 화랑색이 전체를 이제 가짜로 그 몰던, 그러니까 상당히 몰학문적인 비인문적인 이 그 학문 태도가 팽배해 있었죠. 여기 화랑색이란 것도 그 짤막한 글 속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면 그 당시 화랑색이를 가짜로 몬 분들 주장 중에 하나는 화랑색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신라 지배층들의 성풍습이 너무 문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느냐.
또 하나는 화랑세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안 나와 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화랑세계보다 몇백 년 뒤에 쓰여진 책인데 뒤에 쓰여진 책에 안 나온다고 앞에 쓰여진 책이 가짜라고 하면은 그 논리 자체가 안 맞죠. 또 성풍습이 문란하다 아니다라는 거는 유교가 정착되고 난 다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신라 지배층들은 거의 근친혼을 많이 하는데 근친혼은 그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고려 후기에 충산왕에 충자 들어가는 임금들은 다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었던 임금들이니까 충자 들어가는 임금들은 다 이제 고려 후기 임금들인데요. 이때 원나라 세조가 주교교서에서 뭐냐면 그 고려 왕실 앞으로 동성끼리 결혼하지 말아라. 동성동목끼리 결혼하지 말라고 오달 내려요. 그럼 그때까지도 광범위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동성끼리 결혼 근친혼이라는 건 왜 하느냐. 그 사람만 가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신분을, 지배 신분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계승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재벌들, 뭐 다들 자기들끼리 하지 뭐 보통 드라마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재벌의 아들이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착하고 막 뭐 이렇게 나오죠. 현실에서 그런 사례 별로 못 보잖아요. 다 비슷한 정치하고 결합하든지 관료하고 결합하든지 해가지고 다 자기네 지배 신분 그렇게 유지하는데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그 시대 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부모 중에 한 명만 다르면은 동성 동모만 아니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자꾸 걸 갖고 시비를 거니까 이제 신라에서도 그걸 좀 꺼리는 풍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동부 이모라든지 그 이부 동모라든지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하나 다른데 서로 남매끼리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남자가 거부했죠. 거부하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잘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신국에는 신국의 도가 있다. 어찌 중국 풍습을 따르겠느냐. 이런 말들은 창작 못하는 거예요. 신국에는 신국의 도가 있다. 이 근친혼을 갖다가 신국, 신의 나라에는 신국의 도가 있다. 이 신라 사람들은 자기네 지배층들은 자기들을 갖다 신의 자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광저토대왕 비문도 보면은 앞부분은 자기네 시조인 추모왕에 대한 이야기죠. 추모왕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아, 옛날 시조 추모왕께서 만드신 터전이다라고 하면서 시조 추모왕은 황천지자, 황천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황천이 하늘의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 하백은 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신의 외손자죠. 아버지는 황천이고. 이 사상을 천손의 자손이라는 사고를 고대의 지배층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차려를 봐야지 나중에 유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꾸 사고방식 갖고 문란하다 뭐하다 뭐 했는데요. 저희 집안에 어떤 분이 미국으로 60년대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미국 유학하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편지 보내온 것 중에 미국은 곧 망합니다. 가보니까 이게 뭐 동성연애 많고 뭐 많고 그러니까 60년대만 해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이 망하기는 커녕 우리가 오히려 그쪽 분야에서는 그런 뭐 동성혼을 인정하자라는 기류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역사나 사물을 바라볼 때 획일적인 관점 그런 전체주의적인 관점 이런 게 가장 이제 안 좋은 거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래서 각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각 개인의 개성들끼리 서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뭐 예정보다 상당히 이제 지났기 때문에 혹시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로 기약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